그럼 데이트 하시면 항상 뭐 세 분이서 하나요? 아니면 커플 데이트를 하시나요? 여자친구 생기고 좀 친해졌다 싶으면 셋이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아,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둘이 있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, 어렸을 때 그걸 몰랐다고요. 아~ 그것 때문에 다 헤어졌어요. 네. 아 진짜로? 네, 난 하나가 아니고 둘과 사귀는 것 같아.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. 이제는 안 그러실 거죠? 아, 이제는 절대 동생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. 아, 네. 준현 씨는 지금? 셋 이상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. 아, 두 분이 정말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라겠고요. 전 조준호 여자친구 전화까지 제가 조준호인 척하고 받아주고 이랬거든요. 조준호 어? 게임한다고. 아 진짜요? 대학교 때. 그 승급전이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아 중요하죠. 아, 중요하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몇 번 몇 번. 아 그러면은 동생분은 자기 여자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통화를 해주신 거예요? 근데 보통 연인 간의 대화에서 이제 네. 남자는 응 그래 맞아 가자 뭐 요 정도만 하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아 이거 너무 재밌다. 두 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한 분이 먼저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바로 한 명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. 아 진짜요? 네네네. 바로? 그 맨날 같이 있다가 떨어지면 너무 외로워가지고 예, 예. 바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 요새 조금 해봤거든요. 나 없으면 조준호가 어떻게 살까. 결혼을 합동 결혼식 하고 싶어요. 사실 시기를 맞춰서. 아 진짜로? 네. 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합동 결혼식. 신부도 입장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또 이게 근데 아니, 여자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. 이 날만큼은 신랑과 신부가 정말 주인공이고 싶은 날인데 뭔가 주인공이 다수가 되는 듯한 아, 그런 느낌. 둘이가 되는 예, 예, 예. 4분의 1씩 예. 주인공. 예예예. 예, 예.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. 야, 이런 개념을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해요. 저희는 늘 둘이었어가지고. 항상 둘이었기 예. 때문에. 늘 복수형이어서 이 단수의 마음을 이해를 야, 못하겠더라고요. 아 요거 요거. 야, 요거 또 이해해 주시는 좋은 분을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